유타대학교 유니온 프로그래밍 위원회인 UPC가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글로벌 캠퍼스가 이달 15일 뮤직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유타대학교 하우징에서 기숙사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천 글로벌 캠퍼스가 개교 10주년을 맞아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송영채입니다. 12월 6일 5시 뉴스를 시작합니다. 먼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325명을 기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이 4,296명, 해외 유입이 29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은 인구 대비 80.5%까지 올랐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타대학교 유니언 프로그래밍 위원회인 UPC가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는 UPC의 가을 학기 마지막 행사로 학우들은 다양한 놀거리를 즐기며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소연 기자입니다. 유타대학교 유니온 프로그래밍 위원회인 UPC 측에서 Wish You a Merry Christmas 행사를 12월 1일인 지난 수요일에 개최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에 미리 기념하는 이 행사의 드레스 코드는 잠옷이었으며 현장의 분위기를 더욱더 향상시켰습니다. 이날 참가자들은 직접 재림절 달력을 제작하고 UPC에서 미국인들이 추운 계절에 즐겨먹는 핫초코와 스모어를 나눠주었습니다. 재림절 달력은 12월 1일부터 24일간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매일 하나씩 뜯어보는 랜덤 박스 형식의 달력입니다. 또한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무작위로 원하는 선물을 고를 수 있는 화이트 엘레펀트 게임도 진행하였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파자마 파티는 UPC의 이번 학기 마지막 행사였으며 학우들이 학업 스트레스와 다가오는 기말고사 전에 즐길 수 있는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이번 학기는 코로나로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되어 특히 신입생들이 다른 친구를 사귈 기회가 많지 않아 안타까웠지만 이번 행사로 성탄절 전에 다른 학우들과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모든 참가자가 즐거워하는 현장을 볼수 있었습니다. IBS 안소연입니다. 이달 15일 인천 글로벌 캠퍼스는 IGC 뮤직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대면으로 진행되는 행사인 만큼 더욱더 많은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민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캠퍼스가 돌아오는 15일에 IGC 뮤직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뮤직 페스티벌은 IGC 재학생, 회원, 지역 주민의 마음을 위로하는 취지를 지니고 있는데요. 본 행사를 통해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IGC 홍보를 극대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학생들과 교수진들이 다 함께 공연을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큽니다. 이번 뮤직 페스티벌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본 행사가 OBS 방송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송출이 될 예정이며 행사에 대면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최대 200명으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본 행사는 15일 오후 7시부터 약 3시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인천 글로벌 캠퍼스 내에 음악과 관련된 동아리들의 공연과 이하이, 릴보이, 디오스와 같은 스페셜 게스트들의 공연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12월 1일부터 공연에 대면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각자의 이메일로 보내진 예약 링크를 통하여 예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천 글로벌 캠퍼스에서 처음으로 많은 학생들이 대면으로 참여할 수 있는 행사인 만큼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IBS 김민채입니다. 최근 유타대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IGC 하우징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유타대학교의 종강 일정과 하우징의 체크아웃 일정이 맞지 않아 많은 학생들이 곤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양승주 기자입니다. 최근 유타대학교 학생들 사이에 IGC 하우징의 기숙사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유타대학교는 2021 가을 학기 개강을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 일주일 연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강 날짜도 한주 미뤄졌지만 IGC 하우징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기숙사 체크아웃 날짜를 학사 일정이 바뀌기 전으로 설정해 학생들이 학기를 끝마치지 못한 채 기숙사 체크아웃을 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더불어 대면 수업이나 시험을 진행하는 몇몇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은 수업과 시험에 참석하기 위해 장거리를 통학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생들의 원성이 높아짐에 따라 유타대학교 학생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학교와 하우징에 전달하기도 했지만 하우징은 연장된 기간 동안 기숙사 사용을 원하는 학생은 기숙사 연장 기간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표명할 뿐이었습니다. 이후 학생들은 청원을 진행하기도 했지만 학교 측으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익명 커뮤니티 앱에는 기숙사의 연장제 실시에 대한 불만이 여러 차례 토로되었습니다. 관련된 게시글들은 많은 수의 공감을 얻으며 학생들의 하우징과 학교의 묵묵부답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보여주었습니다. IGC 하우징과 학교의 미흡한 대처가 하루빨리 개선되어 학생들이 편리한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IBS 양승주입니다. 인천 글로벌 캠퍼스가 개교 10주년을 맞이해 IGC 활성화 및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본 행사에서는 캠퍼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양정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캠퍼스에 제일 먼저 자리를 잡은 한국교육지립대학교가 한 달 뒤 개교 10주년을 맞습니다. 또한 2012년 2월에 설립된 인천 글로벌 캠퍼스 운영재단이 인천자유구역청에서 지난 12월 1일 인천 글로벌 캠퍼스 개교 10주년을 맞이해 IGC 활성화 및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캠퍼스 시설 활성화와 캠퍼스 유휴공간 최소화를 위한 수입 증대, 캠퍼스 통화 지원 시스템 구축 등 캠퍼스 내부 비용 관리 및 시설 관리 효율화 등을 위해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IGC 운영재단은 스터디룸 및 좌석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교내 도서관 운영 활성화에도 힘쓸 것이라고 전하였습니다. 또한 캠퍼스 시설 확충을 위해서 교수 아파트를 증축하고 학생 기숙사를 증축하는 등 교내에서 생활하는 모든 교수 및 학생들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하였습니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운영재단에 대해서 입주대학이 인천시와의 산학협력을 통해 다양한 수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유병훈 IGC 운영재단 대표이사는 내년도 주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캠퍼스 활성화 및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IBS 양정겸입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날씨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흐린 날씨가 나타났는데요. 오후에는 낮보다 구름이 줄어들어 보다 맑고 청명한 밤하늘을 관측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연수구 날씨입니다. 최고기온과 최저기온은 각각 낮 12도, 밤 0도로 나타났으며 강수 확률은 5%로 낮지만 혹시 모를 소나기를 대비해 우산 챙겨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풍속은 3.1m/s로 서남서풍이 불 것이며 미세먼지는 나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앞으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 주 내내 낮은 기온이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주간 날씨입니다. 다소 구름이 끼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화창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흐린 날씨가 지속될 것이며 대체적으로 큰 일교차가 나타나 옷차림에 신경을 쓰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이 찾아오면서 2021년 올해도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 모두에게 후회 없는 한 해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소통의 중심 IBS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